맞아요. 우리 옛날에 닭살도 저분 거는 됐어. 저거 측정을 하고 계셨어요? 밑가슴이나 허리였어요. 83. 83이었죠? 83. 91? 아니야. 90으로. 그러니까 안 맞지. 진짜 심각하다. 이거. 좀 심각한데요? 이것도 측정해줬어. 자, 일단 영상 저희가 한번 촬영해볼게요. 네. 하면서 진행하고. 자, 이제 실력을 볼까요? 팔뚝살. 일정 나이가 되기 시작하면은 팔뚝살부터, 그다음에 옆구리 살 삐져나오는 거 있잖아요. 저 고민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공연 중에 죄송한데 계속해서 뱃살이 울퉁불퉁하게 나오잖아요. 예. 내장 지방도 많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이렇게 팔 내려올 때. 와, 팔뚝 봐라 진짜. 이게 이거를 직관한 사람 좀 그렇겠다. 진짜 너무 많아졌어. 너무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어. 살만 그러니까 이제 팔뚝살. 여기 전반적으로 여기랑. 제가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식욕 통제가 조금 잘 안 되는 편이거든요. 병원 가서 처방 받아가지고 식욕 억제제를 좀 몇 달 먹어보고 다이어트 보조제도 좀 많이 먹은 편이에요. 자, 결과예요? 어떤가요? 비만. 아, 비만으로 나왔구나. 허리랑 상체 지방이 많으신. 자, 일상을 좀 더 들여다보는 거예요. 어디 계실까요? 아, 화장실에 계셨구나. 아하. 근데 지금 나오셨는데도 편하지가 않아요, 표정이. 네. 이해가 됩니다. 생활을 굉장히 예민하게 만듭니다. 저는 사실 제가 잘 먹는 이유도 소화를 되게 잘했었거든요. 정말 화장실을 가서 쾌변을 할 정도로 되게 좋았었는데 언제부턴지 이게 변해서 약간 시큼한 냄새도 나고 이렇게 쾌변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오히려 두 번? 근데 그것도 깔끔하진 않고 속이 좀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어? 응? 아, 요즘 심장 차는데? 왜요? 괜찮으세요? 아, 네. 아, 야, 이거 심각한데? 씹어서 삼키는 게 아니고 비빔밥도 넘기고 있어요. 마시고 있죠. 그죠? 너무 급하게 드시네요.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일부러 구역감을 유발해서 구토라고 그랬어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정신을 놓은 것처럼 막 급히 먹고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일단 먹고 토하자. 그러면 약간 죄책감이 들든 거예요. 나 먹었지만 토했으니까 나 괜찮아. 아니야, 살 안 찔 거야. 배 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미안? 그걸 지금 하고 고려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고 이 스튜디오에 있는 분들 표정이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이 후토에 자연스럽게 나온 줄 알았더니 네. 본인이 손가락을 넣어서 억지로 일부러 한 거였어요. 생각보다 좀 단순히 뭐 소화 건강 상태뿐만이 아니고 다른 문제가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네, 저도 화면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요. 예. 이 짧은 시간 동안 자제력을 잃고 음식을 막 드시고 그 다음에 억지로 손가락을 넣어서 구토하는 이런 모습, 우리 의뢰인은 폭식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참다가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고 억지로 구토까지 하면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같은 질환도 생기고 심하면 구토를 하다가 피를 토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파스타, 샐러드, 피자. 안녕하세요. 야, 이따 날씨까지네. 너무 많이 드시는데. 아, 이제 다 먹었다. 배불러. 벌써? 아니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다 먹어야지. 아깝다 빨리. 네가 다 먹는다고 시켰잖아. 그럼 내가 다 먹을게. 아휴 그만 드세요. 제가 먹고 싶잖아요. 우와. 우와. 한결같이 먹는다. 우리 다 KO 됐는데 진짜 네 다 먹었다. 살 빠지고 나서는 오히려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아니 훨씬 많이 먹지 지금. 그러니까 안 먹는 것도 오히려 많아. 지금 많이 먹는 것 같아. 와 소화 괜찮아? 이렇게 먹고 소화 잘 시키는 나만의 방법이 있지. 내가 먹는 건데 너 소화 안 되니까 그거 한번 먹어봐. 역시 비법이 있었어요. 소화 아침에 드시던 그거 아니에요? 우리 딸은 알지? 한국토 육수라고 이게 장근강에 되게 좋아서 소화도 되게 잘 되고 화장실 가는 것도 편했고 근데도 소화가 너무 잘 돼. 하부트 효도. 물을 많이 마셔야 돼. 니네도 젊었을 때부터 장건강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마무리하지 말고 효소 같은 거 이런 거 장건 좋은 거 챙겨 먹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야 돼. 알겠지? 자, 우리 김미경 씨 음식 드시는 거 보고요. 다 놀랐습니다. 오, 예. 어마어마하게 드세요. 와. 예? 과거에 소화불량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근데 체중도 지금 20kg이나 줄이신 상태란 말이에요. 아, 다 소화를 잘 시켜서 그렇다는 그렇죠. 말인 것 같아요. 소화 건강에 좀 핵심 비결이 있었던 거군요, 이분도. 김미경 씨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바로 카모토 효소입니다. 이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소화 효소를 이 카모토 효소를 통해서 잘 채운 게 핵심 비결이라고 생각됩니다. 카무트 효소, 그냥 효소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예요? 네, 카무트는 4000년 전부터 고대 이집트에서 재배된 고대 곡물이에요. 이집트 왕의 무덤 피라미드에서 발견돼서 왕의 곡식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과거 이탈리아 로마 구대의 주식으로도 알려진 파로와 함께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슈퍼푸드입니다. 네, 또 카무트에는 아미노산 18종을 비롯해서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 등 53가지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그리고 단백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탄수화물 과잉 섭취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걸 고대 곡물이라고 부르나 봐요. 그러게요. 카무트 그리고 아까 파로라는 곡물도 말씀하셨는데 고대 곡물과 현대 곡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우선 고대 곡물로는 카무트 그리고 말씀하셨던 파로 이게 대표적이고요. 현대 곡물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밀, 뭐 옥수수, 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런 현대 곡물은 정제 탄수화물로 포만감을 크게 주지 않아서 자꾸 찾게 되면서 탄수화물 중독을 불러올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과식과 폭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카무트하고 파로와 같은 고대 곡물은요,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이에요. 아.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현대 우리가 먹고 있는 그런 곡물들은 유전자 변형들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고대 곡물은 오랜 시간 동안 유전자 변형이
거의 없이 내려온 곡물이죠.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난 만큼 강인한 생명력을 갖고 있고요. 각종 영양소가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카무트를 효소로 먹는다? 이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카무트의 영양 성분을 극대화해서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이 카무트 효소인데요. 카무트 효소는 여러 곡물이 아닌 오직 카무트 단일 종자만을 사용해서 인위적인 첨가물 없이 자연 그대로 발효해서 만든 천연 발효 식품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효소에다가요, 인위적인 첨가물을 넣게 되면은 체내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반면에 100% 천연 발효 효소인 경우에는 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질 수 있고 또 카무트의 핵심 영양 성분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네, 특히 카무트 효소에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 아밀라아제와 단백질 분해 효소인 프로테아제가 적절히 함유가 돼 있어요. 따라서 섭취한 음식물을 빠르게 분해해서 필요한 영양소는 흡수시키고 불필요한 요소는 배출해서 변비와 소화불량 같은 장질환을 개선하는 데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한 실험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통을 우리의 장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이 식빵을 탄수화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한쪽에는 물, 한쪽에는 물과 카무트 효소를 넣고 식빵의 분해 상태를 저희가 지켜봤는데요. 물만 넣은 통에는 빵이 조금만 배출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았죠. 카무트 효소를 넣은 식빵은 분해돼서 그대로 배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 그렇습니다. 이 카무트 효소가요, 우리 몸에 들어온 탄수화물을 잘게 분해해서 소화가 잘 되게 함으로써 장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오래 씹을수록 포화력이 커진다. 맞아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네. 그게 바로 이 침 속에 있는 알파 아밀레제 덕분인데요. 결국은 카무트 효소에 풍부한 알파 아밀레제가 우리에게 포만감을 오래 줘서 비만을 예방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대장염을 유발한 쥐를 대상으로 한쪽은 일반 식이를 먹이고 또 다른 그룹에는 카무트 효소를 먹였더니 일반 식이를 먹은 그룹은 식이 섭취가 감소한 반면에 카무트 효소를 먹은 그룹은 식이 섭취량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답답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음식 섭취가 더 늘어나게 된 거죠.